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월요일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만 좀 지나가면 내일은 좀 개인다고 하니까 오늘 하루 우산 꼭 챙겨가시고요. 비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바람에 덕분에 좀 더위는 조금 가신 것 같죠. 예. 하여튼 8월 1일 월요일 새롭게 시작하는 유영아의 커멘터리 뉴스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 커멘터리 뉴스. 오늘 8월 1일의 주요 뉴스인 커멘터리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멘터리 뉴스입니다. 지난 28일 날 정조대왕이람 진수식이 있었죠.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 거기서 이 김건희의 진수도끼질이 네 번 일어났다. 이게 참사 아니야?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이 진수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신생아의 탯줄을 자를 때 마찬가지로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의식 행사라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한 번에 끊어야 됩니다. 네 번에 끊겼다 그러는데 근데 또 이제 도끼도 좀 문제가 됐어요. 이 과거에 이제 이게 탯줄을 자르는 거니까 여성들이 하게 되는데 과거에 74년도부터 이게 시작됐다 그러죠. 이제 유경수 전 여사 은도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 악령을 쫓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그런 전통적인 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씨는 이 금도끼로 갑자기 바꾸겠다. 그래갖고 울산의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금도끼 구하러 다니라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하여튼 금도끼로 찍긴 찍었는데. 한 번에 딱 찔러야 끊어야 그 나중에 승선하는 배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아주 기분 좋게 승선하는데 이걸 잘라서 잘라도 안 잡고 네 번이나 돼서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찜찜하게 선원들이 배에 승선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김건희 여사가 따라가는 곳에는 뭔가 하여튼 계속 이렇게 뭔가 나타나요. 구설수에 항상 오르는 오래간만에 나타났는데 또 구설수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이 정도로 제가 진행하고요. 두 번째 코멘트 뉴스 얘기하겠습니다. 그 주말부터 우리 국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죠. 미국의 안보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이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최승환 교수가 컬럼 쓴 부분이 이제 한국 국내 언론이 보도하면서 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조선일보도 막 보도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도 뭐 최승환 교수가 기고한 글이지 뭐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입장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얘기를 하고 해외 언론들이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과 그에 따른 여파 전망 이런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언론도 참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조선일보 해외 언론이 더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참 창피한 일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취임 80일밖에 안 됐는데 지지율이 20%로 내려갔다. 참 창피한 일인데요. 그래서 하도 뭐 논란이 있어서 이 글을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사이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요지를 어떤 글인지 요지를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원문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띄우고 있는데요. 보면은 잠깐만요. 제가 좀 논문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스 코리아 한국의 그 인기 없는 대통령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제목은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이가 상당히 너무나 지지율이 빨리 너무나 빨리 떨어져서 이 워싱턴에 부담이 되고 있다, 짐이 되고 있다 이것이 본 제목입니다. 쓴 사람은 최승환 일리노이 대학 그 국제관계학 한국 정치와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교수고요. 쭉 설명이 돼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의 취임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국민에 의한 정부 또 국민의 정부 이건 링컨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죠. 국민을 위한 정부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지금은 검찰에 의한 정부 검찰을 위한 정부 검찰의 정부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최 교수는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갤럽 조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대통령도 윤석열만큼 이렇게 빠르게 이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점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은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사우스 코리아의 대통령, 한국 대통령의 이러한 그 인기가 없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경각심을 갖고 또 대비도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대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그 근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오직 그의 그 했던 일들이 그 범죄, 검사로서의 범죄 잡는 일, 27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이것이 범죄자냐 아니냐 이것만을 판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한 전혀 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러한 낮은 지지율은 결국은 그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정통성을 상당히 격감시키고 있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대목이 이건데요. 두 개의 그룹이 지금 윤석열의 정치적 정통성을 위협하고 있다. 하나는 피플, 국민이고 또 하나는 군부라고 그러는데요. 군부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좀 뭐 이렇게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이 국민에 대한 얘기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만약에 이제 이 국민들이 이 윤석열의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러 거리에 나오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은 이 파워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권력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런 이 얘기는 국내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됐죠. 그럼에 따라서 진보적인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 권력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 미국의 이제 외교정책, 안보정책에 있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 결과는 한국의 외교정책에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 진보적인 대통령은 대북정책이라든가 대중국정책을 바꿀 것이다. 상당히 협상을 하고 또 타협하고 그런 식으로 바뀔 것이고 또 일본과의 군사동맹관계도 아마 주저주저하게 될 것이다.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최 교수의 요지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뭐 한국 걱정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해라. 안보 전문지니까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서 나왔던 얘기들 뭐 저 뭡니까 저 갤럽 조사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리얼미터 조사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검사들을 핵심 조직에 앉힌 문제, 또 내각에 앉힌 문제, 또 장관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결국은 이러한 검사 출신들을 앉힌 문제를 갖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지명 권력을 남용했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직에 대해서 수행하는데 상당히 무능하다. incompetent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능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그 국가안보회의죠.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에도 실제로 수리 취했었다. 이런 얘기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코비드가 뭐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게 페스티벌에 축제에서 참석했었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상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군부도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보 소식 등이 없으니까 군부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치시면은 그 원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은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있을 수 있고요. 최승환 교수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에서 한국 정치와 국제관계학을 가리키는 교수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의 이 최 교수 칼럼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많은 해외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측 전망까지 하고 있는데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전망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각 다른 나라들 국제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한국을 이렇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가수반이고 행정수반이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제가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나온 글들이 국내 언론에서 조선일보도 다르게 얘기하고 있고 막 그래갖고 제가 좀 그 이 신문을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그 원문을 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 커멘터리는 이 정도에서 제가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